둘째는 호포항입니다. 여름 호래기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은성사 인스트럭터로 활동 중인 우리 최무명 씨와 함께 지금 여름 호래기 공략을 해보러 왔습니다. 자, 우리 최무명 씨 지금 1.5호 베이직 타입 호래기 애기 두 개를 단 2단 애기 채비로 지금 여름 호래기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막 캐스팅을 했습니다. 바람이 지금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맞바람 상황인데, 예, 바람은 맞바람, 그리고 조류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상류 지점으로 조금 멀리 캐스팅을 했고, 지금 한 10여 초 정도 지금 폴링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한 15초 정도 지나서 폴링을 시키고 아주 가볍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입질을 유도하기 위한 저킹을 했습니다. 저킹 후에는 지금 여유질을 좀 풀어준 것 같습니다. 프리폴링을 시키면서 입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액션을 막 찍었습니다. 액션 연출 후에는 낚싯대나 라인 움직임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낚싯대 초리대 초리 끝이 가볍게 숙여지거나 아니면 조금 느슨해져 있던 라인이 팽팽하게 되는 그런 식의 입질이 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라인을 가볍게 당기는 입질이 왔고, 최은영 씨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 챔질을 했습니다. 자, 위에 위쪽에 있는 애기에 지금 호래기가 걸려들었습니다. 자, 사로징어가 아니라 만원잎 꼴뚜기 호래기가 맞습니다. 자, 최은영씨 조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혼자 낚은 조카입니다. 혼자 낚은. 자, 얼음 지금 없이, 밑에 얼음이 없이 지금 쿨러가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자, 새벽 피딩 타임을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틀 무렵에 입질이 피딩 시간 걸리는 건 우리 늦가을 초겨울 요호래기 본 시즌과 지금 여름 시즌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호래기 낚시를 하고 있는 이곳은 경북 울진 후포항입니다. 복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지금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지금 7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에 후포항에서 늦가을 초겨울 호래기 본격 시즌, 남해 동부권 유명 낚시터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호래기 조항이 지금 벌써 한 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호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현지꾼들은 지금 호래기 낚시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지꾼들 중에 여기서 지금 호래기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바다 루어 낚시를 즐기는 외지 낚시인들이 지금 더 후포항 여름 호래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는 순간 우리 은성사 인스트럭터 최무명 씨가 한 마리 더 낚았습니다. 자, 오늘 지금 세 자릿수 조과를 달성을 했고, 100여 마리 훨씬 넘는 지금 마리수를 기록 중입니다. 아,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동틀 무렵까지는, 자, 라스트. 자, 라스트라고 외쳤는데, 자, 라스트, 마지막 캐스팅에까지 지금 호래기를 걸어낼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낚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겨울에는 호래기가 뭐 완전히 상층까지 부상을 해서 떠서 입질하는 그런 시간이 좀 길게 이어진다면, 지금 여름이죠. 여름 요때 호래기 산란기에는 이 호래기 이 활성도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낚시 여건 크게 변화가 없는데도 갑자기 바닥까지 깔아 앉아 버리거나 바닥에서 예민한 입질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상황 변화에 맞춰서 채비에도 그때그때 그때 변화를 줘야지, 예, 확률 높은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무명 씨도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밑에 2호 싱크를 단 한 7g 되는, 7g 조금 넘는 2호 싱크를 단 다운샷 릭으로 지금 바닥층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그새 지금 호래기 활성도가 갑자기 또 살아나서 수면까지 부상해서 입질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채비를 바꿨습니다. 1.5 애기, 베이직 타입 애기 두 개를 단 2단 애기 채비로 지금 다시 채비를 교체한 후에도 지금 계속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자, 라스트 캐스팅이라고 말씀을 하고 지금 채비를 던졌는데 그 채비에도 지금 이제 호래기가 들려들었습니다. 자, 한번 요번에는 포즈까지 한번 쫙 한번 포즈해 주십시오. 자, 축하드립니다. 몇 마리 낚으셨어요 대충요? 모릅니다. 아, 예, 진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플러가 지금 거의 꽉 차갑니다. 자, 아쉬웠는지 한번 더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끝났습니다. 울진 후포항입니다.